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공시가 올라왔죠. 자, 이러면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한 5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HBM3E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DS 부문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 역전될 것이다. 3개 분기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이겨낼 수 있을까?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은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이 6조 정도를 예상하고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 체크를 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5조 4천억 원대니까 다시 삼성전자가 DS 부문 주도권을 잡는 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된 종목들 하락 출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분위기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 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제가 8월 달에 MSCI가 이제 편입이 됩니다. 8월 13일인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가 LS 일렉트릭이라고 지금 현재 많이들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설, 최근에 뭐 방위산업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죠. 시가총액도 다들 이제 5조 원 이상 좀 올라오다 보니까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편출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국내 시장에서도 약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유동성 물량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SKI 테크놀로지를 매각에 대한 뭐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램시마라든가 진펜트라라든가 이쪽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워낙 지금 판매량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가 시장을 셀트리온의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밤에도 보면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쪽이 좀 분위기가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있어서 셀트리온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1공장, 2공장, 3공장이 뭐 풀가동되고 있고 4공장이 지금 현재 풀가동 위치까지 가고 있고 지금 5공장이 내년 4월달에서 5월달에 준공이 떨어지는데 지금 5공장까지 지금 현재 수주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해리스가 44%, 뭐 트럼프가 42%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일단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주들이 그래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또 반등 흐름이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는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좀 우리가 참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어쨌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는 이슈들을 추려오셨는데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그 침습 관련주에서 보톡스 필러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비침습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침습,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보톡스 필러주들도 좋았네요. 자, K-뷰티 화장품에 대한 관세청의 어떤 수출입 동향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로까지 온기가 미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클래시스 같은 비침술부터 보톡스 필러 같은 침습까지 그리고 관세청의 자료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관세청에서 올해 상반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수출액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683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7% 증가했고요. 반기로 따졌을 때는 수출 실적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우리나라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많이, K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가장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 상반기 수출액 1억 6,639만 달러, 그리고 하반기 수출액 1억 8,662만 달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보툴리눔 톡신 미국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53% 증가했고요. 일본은 45%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 일본으로 우리나라 K보툴리눔 톡신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K보툴리눔 톡신을 주도하고 있는 3자, 메디톡스, 대웅, 이 지금 메디톡스, 대웅, 그리고 한 곳이 어디죠? 네, 그 세 곳이 지금 결국에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 조선업의 호황이 전망되면서 조선주 강세로 인한 낙수효과가 떨어졌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같은 용접력 피팅주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LNG 본흥제 업체인 한국카본 동성 화이트에 급등을 했고 중소형주에서 소형주죠. 소형주에서는 페인트주 조광페인트, 강남제비스코, KCC까지 강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경동나비엔의 강세. 이게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 여름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신일전자, 선풍기 만드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제스키,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닉스 이런 거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보일러댁에 아버님을 놔드려야 되는 경동나비엔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러시아, 중국 시장 보일러 냉난방기기 판매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환기청정 분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 캐리어 박사님이 개발한 그 에어컨을 갖고 있는 캐리어 글로벌 주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 공랭식 그 공조 관련해서 지금 경동나비엔도 환기청정기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겨울 가전이라는 이 지금 그 틀에 짜여진 이 틀을 벗어나서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